방구석 미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스. 네, 오늘은 조보시죠. 이 어마어마한, 이게 어마어마하지 않고 저게 어마어마하죠. 이거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자, 이게 와, 이거 사이즈 진짜 지금까지 봤던 마이크 중에 제일 심각한 것 같은데, 크기가. 이게 너무 좀 무섭게 생겼어요. 형님 핸드폰 잠깐 줘보실까요? 제 것도 이게 노트라 큰 건데, 이게 갤럭시 노트 9 9입니다 네. 9인데 진짜 어이가 없죠, 사이즈가. 네. 자, 여기다가 대면은 요 정도. 요건 좀 어느 정도 그쵸. 약간 타협이 되죠. 214. 네. 214랑 214가... 비교하면은 요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똑같네요. 높이가. 근데 이게 심각해. 심각해. 214랑 비교하면 214가 굉장히 초라해 보이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야, 마이크가 꽤 튼실하네. 근데 이거 보고 나서 진짜 깜짝 놀랐어요. 대포. 대포. 약간 대포. 슝. 네, 저거는 뭐 약간 미사일 같기도 하고 네. 보온통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자, 이 와우 오디오를 저희가 와우 오디오가 아니고 웜 오디오죠? 오디오를 저희가 오늘 처음으로 리뷰를 하게 됐는데요. 웜 오디오가 꽤 유명해요. 네. 네, 저 같은 경우도 이 회사 제품을 실제로 쓰고 있고요. WA87이라는 모델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딱 봐도 뭐 모델명을 봐도 알 수 있듯이 약간 노이만의 스타일을 어느 정도 구현을 해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대신에 가격이 굉장히 저렴하고 네. 그리고 브랜드 이름처럼 따뜻한 그 맞아요. 푸근한 어떤 오디오 소스의 그 감성이 상당히 퀄리티가 좋은 그런 느낌을 주고 있어서 가성비 때문에 많이 유명해졌고 많은 분들이 노이만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노이만의 대체제로 네. 사용을 하고 있는 바로 그런 마이크입니다. 실제로 웜 오디오 그 마이크를 유튜브에 검색하시면요 네. 그 노이만이랑 그 AB 테스트를 네. 함께 영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 네. 참고로 나중에 찾아보시고요. 그렇습니다. 네. 자, 오늘 저희가 할 기어는 바로 이 웜 오디오의 WA47 주니어입니다. 다음 시간은 WA47이 되겠고요. 네. Made in China 스티커가 붙어 있네요. 네. 여기 뭐 외관을 따로 볼 건 아니고 그냥 여기서 이렇게 살펴보자면은 이 앞에 와라고 써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그 폴라 패턴을 설정할 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옴니디렉셔널이랑 카디오이드랑 피겨8까지 이렇게 세 개 설정하실 수가 있고요. 뒤쪽에 보시면은 70Hz 밑으로 깎아주는 로우 컷, 그 다음에 0-10dB 요거 뭐. 그래서 중간에 이제 뭐 녹음하시다가 소스가 큰 소스가 들어가야 될 때는 그 뭐 그렇죠. 따로 볼륨을 하지 않고 요거만 틱 해주셔도 네, 소스를 깔끔하게 바로바로 받으실 수가 있는 바로 그런 마이크입니다. 자, 그러면 사이트도 한번 가서 살펴볼게요. 이거 말고 네. 또 어떤 제품들이 있는지 제품군을 한번 보겠습니다. 웜 오디오의 이 사이트에 이렇게 들어와 보면은 첫 화면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네요. 첫 화면에 컴프 이런 것들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웜 오디오가 보면은 그 복각 악기가 되게 많아요. 굉장히 많고 그 뭐 LA2A 같은 것도 복각해놨고 뭐 그러니까 되게 유명한 그런 명기들 있죠. 그런 거를 이제 웜 오디오의 방식으로 복각해낸 하드웨어 장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군요. 프로덕트를 이렇게 위에다가 커서 갖다 올려보면 다이렉트 박스, 마이크 프리앰프, 그리고 마이크 컴프레서, EQ 그래서 뭐 다양하게 이렇게 제품군들이 포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볼 거는 마이크로폰이기 때문에 여기서 네. 이렇게 볼게요. 보면 옆에 또 리스트가 뜨네요. WA47과 47 주니어 제일 위에 뜨는 두 개. 이게 네. 메인 메뉴라는 메인 얘기죠. 메뉴라는 네, 거죠. 요거를 저희가 오늘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87, 14, 251, 84. 뭔가 약간 느낌이 87이 더 비쌀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은 게 맞습니다. 네, 와 47 같은 경우에는 WA47은 이제 컨덴서이면서 진공관이 들어가 있는 네, 튜브 컨덴서고 이제 WA87은 네 여기 있죠. 튜브 컨덴서 마이크로폰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옆에 바로 와 47 주니어가 있습니다. 달러로 바로 나와 있는데 899달러, 299달러 이렇게 되어 있네요. 와 251이 799달러. 옆에는 마치 214처럼 비슷하게 생긴 그러네요. 네, 499달러짜리 또 컨덴서 마이크가 있습니다. 아래쪽에 이렇게 내려와서 보면 와 87 보이죠? 599달러. 네. 이 딱 봐도 그냥 똑같이 생겼죠? 네, 맞아요. 그렇습니다. 와 84, 와 84 블랙, 그리고 스테레오 페어 이렇게 있고요. 요 아래쪽에 또 이렇게 와 클래식까지 마이크의 리스트를 쭉 보셨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오늘 리뷰할 와 47 주니어를 이렇게 스펙 클릭해서 한번 들어가 볼까요? What's in the box? 아, 이렇게 보는 거구나. 스펙 이미 눌러졌던 그러네요. 거였죠? 네, 스펙을 누르면 이게 보이는 거고요. 이렇게 보이는 거네. 그러면 런 more 아예 들어가서 보죠. 네, 299달러. Pet 컨덴서 마이크로폰. 네, 그렇습니다.
네, WE47 주니어 이렇게 들어와 보니까 FET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저희가 네. 보니까 튜브 사실은 튜브였잖아요. 네. 진공관인데 이거는 필드 이펙트 트랜지스터 해서 그러니까 튜브가 아니고 트랜지스터인데 네, 그런 거 느낌을 잘 살려줄 수 있는 트랜지스터인 네. 것 같습니다. 머스코비티드 어포더블 47 스타일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이게 지금 299달러니까 네. 뭐 아마 지금 제 생각에는 한국에서 이제 판매가 아마 지금 214랑 좀 겹치지 않을까라는 그렇죠, 생각이 드네요. 가격이, 네. 네. 사람들이 많이 갖고 싶어 하고 그리고 또 굉장히 사기도 편한 어포더블 네. 아주 가격이 저렴하니까 접근성이 좋죠. 지금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37만 원 정도의 가격이 일상보다 싸네요. 네,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밑으로 내려볼게요. 자, 밑으로 이렇게 쭉 내리면 부품 안에 들어가 있는 것들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설명이 많네요. 네. 네, 테크 그러니까, 스펙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가성비가 워낙 좋다 보니까 네. 뭐 할 말이 많은 거죠. 그렇습니다. 네, 테크 스펙 이렇게 보시면은 일단 그 47 스타일, 클래식 네. 47 스타일의 복각을 진행을 한 모델이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셀프 노이즈가 9dB, 다이나믹 레인지가 138dB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리고 맥시멈 SPL 사운드 프레셔 레벨이 147, 157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네. 수음을 할 때 프리퀀시 레인지도 뭐 20에서 2만 네. 딱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무게가 안 나왔네. 무게 한번 재고 오겠습니다. 네. 자, 방금 재고 왔는데 540g 나오네요. 네. 무게가 꽤 있는 편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카디오이드 프리퀀시 차트, 프리퀀시 리스폰스를 보실 수가 네. 있습니다.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이렇게 두 번 정도 쌍봉 낙타처럼 살짝 올라오는 이런 느낌. 그러니까 뭐 우리가 따뜻하다 따뜻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하이 쪽에 대역들이 잘 살아있는 그런 차트를 보실 수가 맞습니다. 있어요. 보면은 지금 이건 카디오이드 프리퀀시였고요. 이거는 피겨 8, 팔자 형태, 그 다음에 그 밑에는 옴니디렉셔널, 위쪽이 툭 올라가네요. 이렇게 세 가지의 폴라 패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사운드 샘플 이렇게 많이 있네요. 여러분들 네. 여기서 사운드 샘플 한 번씩 좀 들어보시면 선택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이렇게 주니어를 살펴봤고요. 바로 사운드 모니터 해보시죠. 바로 사운드 모니터 해보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그 사운드 모니터를 하기 위해서 214와 주니어와 그냥 47을 네. 한꺼번에 녹음을 해놨는데 오늘은 그냥 47 사운드는 다음 시간에 듣고 네. 오늘은 주니어와 214를 비교해서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디오 인터페이스는 언제나 늘 그랬듯이 아포지 듀엣2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214 버전으로 먼저 들어볼게요. 비틀비틀 걸어가는 나의 다리 오늘도 의미 없는 또 하루가 흘러가죠. 사랑도 끼리끼리 하는 거란 믿는 나는 좀처럼 두근두근 거릴 일이 전혀 없죠. 하루살이도 절양한 나를 비웃듯이 멀리 날아가죠. 빙빙 돌아가는 세상도 나를 비웃듯이 계속 꿈틀대죠. 네. 자, 이게 지금 드라이 사운드죠. 네. 그리고 바로 47 주니어 들어보겠습니다. 네. 비틀비틀 걸어가는 나의 다리 오늘도 의미 없는 또 하루가 흘러가죠. 사랑도 끼리끼리 하는 거란 믿는 나는 좀처럼 두근두근 거릴 일이 전혀 없죠. 윙윙 하루살이도 절양한 나를 비웃듯이 멀리 날아가죠. 빙빙 돌아가는 세상도 나를 비웃듯이 계속 꿈틀대죠. 이게 지금 들어보시면은 214가 워낙 하이가 좋잖아요. 네. 근데 이것도 지금 들어보시면 하이가 없는 편이 아니에요. 그쵸. 하이가 들려요. 강조되어 있는 대역이 조금 다른 느낌. 네. 자, 왔다 갔다 하면서 들어볼게요. 비틀비틀 걸어가는 나의 다리 오늘도 의미 없는 또 하루가 흘러가죠. 사랑도 끼리끼리 하는 거란 믿는 나는 좀처럼 두근두근 거릴 일이 전혀 없죠. 하이가 있는데 미들 대역이 굉장히 풍성하게 맞아요. 받아주면서 존재감은 조금 더 있고요. 네. 214가 좀 더 까랑까랑하고 시원한 맛은 있고요. 네. 가격대는 두 개가 크게 차이가 나진 않습니다. 뭐 오히려 지금 47이 좀 더 저렴할 것이다. 네, 아 그렇습니다. 저렴하다. 네. 저렴하죠. 나레이션 한번 들어볼게요. 네. 214. 농부 후안은 바리스타입니다. 로스팅하는 엠마도 바리스타입니다. 맞아요. 자, 이번에는 47 주니어.
농부 후아는 바리스타입니다. 로스팅하는 엠마도 바리스타입니다. 그렇죠. 되게 더 차분하고 차분하고 몽글몽글한 느낌이 좀 더 있죠. 하이가 분명히 있기는 있으나 214처럼 뭔가 이렇게 확 들려있는 느낌이 아니고 맞아요. 그냥 미들 때역이 따뜻하고 풍성하고 위에도 약간 있는 그냥 맞아요. 그 정도의 EQ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하이를 한번 들어서 모니터로 한번 맞아요. 해볼게요. 하이를 들면 어떤 정도의 느낌이 날지. 자 보컬 비틀비틀 걸어가는 나의 다리 오늘도 의미 없는 또 하루가 흘러가죠 사랑도 끼리끼리 하는 거라 믿는 나는 좀처럼 두근두근 거릴 일이 전혀 없죠 윙 윙 하루살이도 저량한 나를 비웃듯이 멀리 날아가죠 빙 빙 돌아가는 세상도 나를 비웃듯이 계속 꿈틀대죠 들어버리니까 훨씬 더 풍성해지네요 네 맞아요 214가 갑자기 좀 네 뭔가 되게 쭈글해지는 느낌 쭈글해졌죠 그러니까 소리의 덩어리가 이제 47 주니어를 하이를 살짝 부스팅해주니 워낙 미들이랑 저역대가 튼튼하다 보니 하체가 좋다 보니까 맞아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얘가 하체 아 그 상체가 없는 게 아니거든요. 하이가 없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이제 원래도 하이가 없는 애를 들어봤자 사실 저희가 많은 마이크를 해봤지만 들어봤자 이러는데 맞아요. 얘는 사실 원래 땡기고 있거든요. 땡기고 있는 상황에서 들어버리니까 이제 꽉 찼죠. 그렇습니다. 214는 사실 이 상황에서 하이를 더 들 수는 없거든요. 없고. 너무 하이가 너무 쏙 쏘기 때문에 그럼 이제 중점을 들어야 되는데 근데 이거 굉장히 효과가 좋은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면 우리가 또 214를 아까 뭐 했던 것처럼 음흠. 좀 들어줘 볼게요. 네. 중점을 비틀 비틀 걸어가는 나의 다리 오늘도 의미 없는 또 하루가 흘러가죠 사랑도 끼리끼리 하는 거라 믿는 나는 좀처럼 두근두근 거릴 일이 전혀 없죠 윙 윙 하루살이도 저량한 나를 비웃듯이 멀리 날아가죠 빙 빙 돌아가는 세상도 나를 비웃듯이 계속 꿈 비틀비틀 걸어가는 나의 다리 오늘도 의미 같은 비슷한 결과물이 됐죠 근데 이거는 약간 추천해드리는 방식이 아닌 게 아니죠. 미드를 올린다는 게 사실 진짜 어려워요 맞아요. 하이는 그냥 위에를 들어버리면 시원해지는데 미드를 어느 부분을 잘못 들어버리면 그 부분의 소리가 못생기게 강조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드를 드는 거는 난이도도 훨씬 더 높은 개념이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47 주니어가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쓰기에는 더 좋을 것이다 맞아요. 안 만질 거면 214가 더 결과물은 좋을 거고 맞아요. 조금만 만질 생각을 하면은 47 주니어가 굉장히 중점이 풍성하면서 하이까지 살아있는 소스를 뽑아내는데 좋은 마이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214가 음악에서 봤을 때 퍼즐이 요쪽에 딱 있는 타입이면 47은 요쯤을 봤는데 요쯤이 이미 차있어요. 근데 드는 순간 여기까지 이제 침범을 할 수 있죠. 그래서 네, 뭐 그렇습니다. 공간감을 훨씬 더 크게 그림적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기본적으로 정말 이름처럼 웜하긴 웜하네요. 웜한 오디오 여기다가 그러면 공간계 걸어봐야죠. 네, 공간계만 넣어보겠습니다. 비틀비틀 걸어가는 나의 다리 오늘도 의미 없는 또 하루가 흘러가죠 사랑도 끼리끼리 하는 거라 믿는 나는 엄청 기분 좋게 지금 두근두근 들리죠 윙 윙 하루살이도 저량한 나를 비웃듯이 멀리 자, 이 상태에서 EQ까지 열어볼게요 빙, 돌아가는 세상도 나를 비웃듯이 계속 꿈틀대죠 여러분 아까 처음 리버브 걸렸을 때도 되게 기분 좋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되게 귀가 그러니까 안 아픈 거예요 그 영역이 근데 맞아요. 지금 형님이 하이 등급 딱 듣니까 그냥 탁 열리죠 되게 뭔가 믹스 잘한 것 같은 사운드 네. 비틀비틀 걸어가는 나의 다리 오늘도 의미 없는 또 하루가 흘러가죠 와, 이런 이거? 정도의 퀄리티를 이 가격대 뽑아낼 수 있다면 이건 진짜 괜찮겠네요. 그리고 저희가 왜 항상 마이크 리뷰할 때 아 이거는 좀 더 보컬력, 이거는 좀 더 악기요. 항상 이런 식으로 썼는데 이거 지금 둘 다 좋아졌죠. 되게 엄청 좋아요. 마음에 듭니다. 이거 저도 마음에 듭니다. 네. 그래서 214가 늘 저희 이제 어떤 이런 기본이죠. 때 네 여기서 기준이 되는 그런 마이크로 저희가 활용을 하고 있는데 214 물론 되게 좋습니다. 근데 214가 이게
확실히 취향을 많이 타기 때문에 이 하이의 어떤 그 까랑까랑함이 굉장히 직관적으로 좋다라는 느낌을 받을 때는 좋은데 가끔씩 이게 귀가 아프거나 좀 물릴 때가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214의 사운드가 아 나는 뭐 다들 범용으로 되게 좋다고 추천은 하는데 나는 내 성향 아닌 것 같다라고 하면은 딱 이거다. 워모디오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214가 귀가 약간 피로해질 때가 언제냐면요. 어쿠스틱 음악을 하는데 다 214로 받았을 때. 맞아. 그리고 전체 트랙이 다 214면. 근데 어쿠스틱 기타가 되게 심플한 것도 아니고 더빙도 좀 있어. 그러면 좀 귀가 좀 아프고 맞아요. 나중에 힘들어져요. 쌓이면은. 근데 쌓이면은. 맞아요. 네. 그럴 때 좋네요. 47이 지금 들어보면 굉장히 따뜻한 요소가 강한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47 주니어 이렇게 들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이제 47 우리 한 단계 위, 한 단계 위가 아니죠. 플래그십 모델입니다. 네. 저희 제일 비싼 모델이에요. 제일 비싼 모델이에요. 네. 심지어 진공관이 들어가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저 진공관이 들어가 있는 저 사실은 134만 8천원, 130만 원이 넘는 가격이기 때문에. 근데 그래도 뭐 노이만 가격. 맞아요. 생각하면... 우리가 뭐 저게 비싸다고 할 수도 없는 게 우리가 여기서 뭐 200만 원, 300만 원짜리 마이크들을 뭐 많이 했기 때문에. 네, 저거 다음 시간에 이제 이 세 개를 한꺼번에 비교하면 퀄리티가 어느 정도인지 네. 티가 나겠죠. 다음 시간에도 웜오디오가 계속됩니다. 사체 가지고 돌아올게요. 네, 여러분 가성비 끝판왕이 나왔습니다. WA47 주니어 여러분들.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방구석 미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스!